wins all the time. This is 1010 Wins. You give us 22 minutes, we'll give you the world. 안녕하세요. 랭글리시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의 이한정이고요. 뉴욕의 이종희 박사님 모시고 영어 라디오 뉴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뉴욕의 이종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또 어떤 뉴스일까요? 예, 오늘은 네. 뉴욕시 우측에 보면 나소 카운티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소 카운티가 그 확진자 수가 한 2만 7천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그 나소 카운티라서 그 나소 네. 카운티 장의 브리핑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Nassau County Executive Laura Curran says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the light is getting brighter. She said the process of getting back to normal is going to take time. It took 3 weeks since we declared that state of emergency, 3 weeks to get up to that plateau where we are now. And that climb down, it's not going to be an easy coast of a slide. It's going to be arduous. It's going to be painstaking. We have to work with our regional partners, but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 come back, what that looks like, getting people back to work. Curran says firefighters in the county have been hit hard. Our records show that 199 of these men and women in our fire service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10 are cleared and back in action. Unfortunately, we've lost 6. 6 have died. 예, 지금 들으신 내용을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 문단마다 네. 들어보면서 더 깊이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 들어볼게요. Nassau County Executive Laura Curran says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the light is getting brighter. She said the process of getting back to normal is going to take time. It took 3 weeks since we declared that state of emergency, 3 weeks to get up to that plateau where we are now. And that climb down, it's not going to be an easy coast of a slide. It's going to be arduous. It's going to be painstaking. We have to work with our regional partners. 예, 여기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그 카운티 장을 말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카운티 내에 한 20개나 뭐 30개, 많게는 뭐 50개 정도의 그 동이 있거든요. 동, 타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한국어로 말하면 구청, 예를 들어 뭐 강남구나 용산구나 그런 구청이랑 비슷할 거예요. 구청 네. 정도 되겠지요. 예. 그 end of tunnel. 그래서 지금 그 나소 카운티가 그 뉴욕시의 그 오른쪽에 있는 카운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롱아일랜드, 그죠? 롱아일랜드에 네. 있는 그 카운티인데 지금 굉장히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2만 7천. 아, 어떡해요? 드디어 이제 지금 그 터널, 너무 터널을 end of tunnel이라는 말 한국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어두움이, 네. 네. 어두움이 지나서 밝은 빛이 이제 빛이 밝아오고 있다. 이제 그런데 네. The light is getting brighter.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Getting back to normal.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예. Take time. Take time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다. 이제 그 뜻이고요. Declare라는 거는 이제 비상을 선언하다. 그죠? State of emergency가 이제 비상사태니까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주가 됐고, 그지요? 예. 그다음에 프레토라고 그러는데요. 프레토는 이렇게 커브를 생각하시면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가 이제 없는 좀 오래된 길, 그 곡선, 그것을 네. 이제 프레토에 도달했다. 프레토라고 부르지요. 증가가 더 없는 고지. 예, 이제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요. 예. 그래서 climb down은 내려가다, 하강하다. 이제 그 뜻이에요. 네. 하강하는 것도 is not going to be easy course of slide. 그죠? 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원래 슬라이드, 네. 슬라이딩 한다 그러잖아요. 슬라이딩 하는 거는 그렇죠. 산에서 쭉 내려가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거다. 코스 오브 슬라이드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arduous, 네. arduous는 arduous. 뜻은 고되고 고된 또 힘드는 그 뜻이에요. 그 길은 네. 아주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런 painstaking이라는 건 이제 근면하다, 부지런한 이래 그럴 거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도 네. 이제 pain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픔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뜻이 있는 거지요. 네. 예, 예. 네소 카운티 익세큐티브. 네소, 네소라고 그러죠. 네소. 예. 네소는 뉴욕의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제일 많,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네. 그 네소의 구청장인 로라 커런이 말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자, end of tunnel. 이 어려움의 고통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예. Light, 네, light is getting brighter. 희망의 빛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getting back to normal. 정상을 찾아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거는 비상사태가 선언한 지 지금 3주가 됐는데 아무래도 좀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상승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이렇게 지금 멈추는 증가가 더 없는 그런 고지 같은 그런 플라토가 예. 이제 예. 있는 게 이게 지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Climb down, 뭐 내려오다, 내려오는 건데 나중에 쑥 내려오는 거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rduous, 우리가 아주 고되고 힘든데. 그래도 근면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우리 헤쳐나갑시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Nassau County Executive Laura Curran says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the light is getting brighter. She said the process of getting back to normal is going to take time. It took 3 weeks since we declared that state of emergency, 3 weeks to get up to that plateau where we are now. And that climb down, it's not going to be an easy coast of a slide. It's going to be arduous. It's going to be painstaking. We have to work with our regional partners. 다음 문단 들어볼게요. 네. But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 come back, what that looks like, getting people back to work. Curran says firefighters in the county have been hit hard. Our records show that 199 of these men and women in our fire service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10 are cleared and back in action. Unfortunately, we've lost 6. 6 have died. 예, 여기서 이제 think about how we come back 무슨 뜻인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한 어구를 잘 사용하시면 그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해 네. 두고 이제 나눠봤습니다. Think about how we come back, 또 think about what to do. 그래서 여러 가지 think how we come back 이것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시면요 회화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래서 looks like, 그죠? What that looks like. 그래서 좀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면 그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getting people back to work. 지금 그 시민들을 그 다시 이제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거지를 지금 생각해야 될 때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여서 네.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이고 또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refighters, 그러니까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예, 소방관들에도 그 크게 강타가 됐습니다. 크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fire service라는 것은 이제 화재 업무 직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199명이 확진되었고, 테스트 파지티브는 확진되었습니다. 그 뜻이고, 네. 그 10명이 완쾌되고, cleared. Back in action. 근무하러 돌아갔습니다. Back in action. 네. Think about how we come back.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를 지금 생각해야 될 텐데, getting people back to work.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돌아갈 때는 벌써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돌아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소방관들이 아주 큰 그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소방 그 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 199명이나 양성 반응을 일으켰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래서 10명, 그렇지만 10명은 아주 완쾌, 깨끗하게 씻겨나가듯이 완쾌가 됐고, 예. 그리고 다시 업무로 근무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명이 이제 돌아가셨죠? 사망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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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 come back, what that looks like, getting people back to work. Curran says firefighters in the county have been hit hard. Our records show that 199 of these men and women in our fire service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10 are cleared and back in action. Unfortunately, we've lost 6. 6 have died. 예, 처음서부터 두 문단 연속으로 들어볼게요. 네. Nassau County Executive Laura Curran says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the light is getting brighter. She said the process of getting back to normal is going to take time. It took 3 weeks since we declared that state of emergency, 3 weeks to get up to that plateau where we are now. And that climb down, it's not going to be an easy coast of a slide. It's going to be arduous. It's going to be painstaking. We have to work with our regional partners. But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 come back, what that looks like, getting people back to work. Curran says firefighters in the county have been hit hard. Our records show that 199 of these men and women in our fire service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10 are cleared and back in action. Unfortunately, we've lost 6. 6 have died. Nassau County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확진자도 많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Nassau County의 그 구청장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네, 어떤 그런 네 일말의 네. 아주 밝은 희망을 주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욕의 나소 카운티의 어떤 브리핑 선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영민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All news, all the time. This is 1010 Winds. You give us 22 minutes, we'll give you the world.